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BJ 야식입니다. 자, 오늘은 대패삼겹살 1kg이거든요. 자, 요거 대패삼겹살 1kg에다가 이따가 해물 쟁반짜장이 올 거예요. 그거를 싸서 제가 먹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거 대패삼겹살 1kg요. 자, 제가 방송할 때 이제 앞으로 계속 모자를 쭉 쓰고 방송할 거기 때문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삭발하는 모습, 삭발한 모습을 지금 마지막으로 공개를 하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 오늘 돌파했거든요.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 돌파했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자를 벗고 있잖아. 모자를 벗고 헤어밴드를 해야 되겠다. 헤어밴드. 야, 우리 블랙 영준님께서 11개월 연속 구독하기 또, 고맙습니다. 시청자분들 한요 정도 돼요. 해물 쟁반짜장. 곱빼기요, 곱빼기. 뭐야. 자, 시청자분들 불 껐어요. 참고로. 이게 쟁반짜장이라서 짜장이 미리 비벼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떡이 되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해물도 막 엄청 많이 들었어. 뭐 이거 봐. 아, 해물 이거 장난 아닌데, 여기. 일단, 요 대패삼겹살 있잖아요. 대패삼겹살에다가 짜장면을 싸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야. 대패삼겹살에다가 짜장면 싸서. 맛있네. 맛있네요. 진짜 맛있다. 야, 진짜 맛있어요. 엄마도 한입 달래. 엄마도 한입 달래. 나 엄마도 한입 줘야지, 잠깐만. 귀를 싸서 이렇게 먹어야지. 맛있다. 이거는 오디. 오디. 야, 짜장면에 막 고기가 막 씹혀. 다시 한번 고기에다가 짜장면 싸가지고 자 이렇게 맛있다. 일단 삼겹살을 고추장에다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고추장에다 찍어 먹고 쌈장에도 한번 찍어 먹어. 아 저기 초장에도 한번 찍어 먹어서
야, 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다. 와. 이번에는 초장에다가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 방금 고추장 찍어 먹었으니까. 아. 나는 초장 스타일인가 봐. 초장이 더 맛있는데. 고기에다가 고추장을 싸가지고, 고추장을 살짝 찍어가지고, 짜장면에다가 올려가지고, 이렇게 먹어봐야지. 자식 분이 김치를 또 갖다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상추는 그냥 한 번에 먹을게요. 싸먹기 귀찮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느끼할까봐 김치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 먹고 김치 먹어야지. 김치. 한국 사람은 짜장면이야, 역시. 한국 사람은 짜장면. 아. 짜장면에 고추기름 넣었나봐요. 살짝 맵다, 근데 이것도. 근데 조금씩 막 배부르려고 그러는데, 아, 큰일 났는데 위가 줄어들었나?
맛있다. 시청자분들 맛있어요. 김치 안 당기나? 김치 여기 밑에 있는데 하나 먹을까? 김치. 자, 본피디는 군대를 제대한 지 지금 14년 됐거든요. 14년? 14년 전에 군대 제대해서 지금 민방위도 지금 몇년 차인지 모르겠어. 엄청 오래됐어요. 나는 삭발하고 나서 일본 사람 같은 단말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일본 사람 이미지가 약간 삭발한 이미지인가 봐. 김치 한번 먹어야겠다. 제가 이게 뼈가 많긴 한데 치아가 좀 튼튼해서 괜찮아요. 야, 고추장 찍어 먹는 것도 맛있다. 야, 확실히. 야, 근데 위가 줄긴 줄었나보다. 나 원래 오늘 이 고기가 내가 뭐 2kg 먹는 것도 아니고 딱 1kg 먹는 거거든요? 1kg 먹는데 은근히 좀 배가 찰라 그러네. 위가 줄었기 때문에 위 늘리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시청자분들 위를 좀 늘려야 되겠어요.
짧은 게더 이쁜데요, 머리? 고맙습니다. 김치를 싸서 이렇게 해가지고 초장 찍어 먹을까? 자, 지금 나이 몇 되세요? 39살 됩니다. 39살. 자, 시청자님들, 오늘 고기 이 정도만 먹어야 될것 같아요. 뭔가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사실 많이 안 먹으려고 고기도 1kg밖에 안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자, 시청자님들, 오늘 엄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